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알통 보여주는, 나 알통이 짝짝이에요, 여러분. 맨날 오른쪽만 보여줘서. 짝짝이 어떡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것은, 오늘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디저트 먹방이에요. 나트륨 저리가님이 보내주신 기프티콘 특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망고 치즈 빙수. 망고 치즈 빙수. 이거는 제가 구입을 한 인절미 토스트. 그리고 여기 순수 우유 케이크. 여기는 지금 제가 한 조각 엄마 덜어드렸어요. 이거는 우리 밤비노 체리님이 보내주셨고, 이거는 우리 천사님이 보내준 걸로 지금 아이스크림 녹고 있어. 아이스크림 네 가지만 일단 빨리 먹게요. 녹기 전에 여러분, 아이 껍데기 깠어야 되는데 급하게 막 하느라고. 여러분 어떡해요, 이거. 아, 젓가락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젓가락 안 가져왔는데. 아, 맨날 젓가락 가져오는 거 까먹네. 맛있다. 드라이 아이스 깔고 먹으라고? 오늘 방송도 굉장히 난잡한데? 깨끗이 먹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깨끗이 못 먹어서. 드라이 아이스? 이거 우유 케이크 맛있어요, 여러분. 빨리. 하에서 잘안 보이죠, 여러분? 딸기로 사고 싶었는데 우유밖에 없더라고. 맛있구만. 어서와요. 깨끗이 먹고 싶은데. 지금 케이크 중요한 게 아니라, 빙수랑 아이스크림들이 다 녹고 있어. 이거 어떻게. 근데 이거 안 비비고 그냥 먹는 거죠, 여러분. 처음 먹어보는 메뉴라. 오늘도 또 우리 밤비노 체리님이 3더하기 3 귀염이 고마워요. 여러분들 잠깐 진동으로 고마워요. 오늘 셀리 언니 오늘 약속 있나? 안 보이네요.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 망고. 아, 오늘 33일. 그래요? 맛있네. 아이스크림? 맛있다. 부드럽고. 아이스크림 넣고 있으니까
이거 메뉴 있고 뭐지? 카라멜 터틀 카라멜 뭐던가? 그거 알아요, 여러분? 뭔지? 아, 다 녹았어. 나 방송 튕기는 거 아니야? 자꾸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하다고 뜨는데 어떡해? 맛있네. 뭐 카라멜 초콜릿이랑 카라멜이랑 바나나 바닐라랑 오늘 버퍼했어요? 왜 그러지? 큰일이네. 뭐 하나 흘러내리고 있다고? 버퍼? 왜 그러지? 저만 그래요? 딴 방도 그러는 게 아니라 저만 그래요? 여러분? 어, 버퍼 왜 이렇게 우리 탄사님이 10개 고마워요. 버퍼 되게 심해요? 어떡해. 이방할 수도 없는데, 큰일이네. 나만 그런다고? 어떡해. 나 아무것도 뭐 하고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나 뭐 켜놨나? 다 전부 다 아프리카만 빼고 전부 다 꺼놓을게요. 꺼놨는데? 다? 뭐가 문제지? 아 진짜 복부 심하면 방송하기 힘든데 큰일이네. 오늘 방송 날아가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진짜? 일단 빨리 먹어야겠다. 지금 괜찮다고요? 어? 여기 안에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 먹는 속도 엄청 빨라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탈락 할까봐 걱정돼요? 빙수 녹는다고? 어, 디저트 먹방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데 이거 되게 힘들다. 디저트 먹방은 라면 먹을 때처럼요 여러분. 라면도 끓이고 먹느라고 엄청 힘든데. 엄마는 왜 계신, 옆에 있는 거 엄마는 왜 계시냐? 뭐? 아 이거는 우리 밤비노 체리님이 보내주세요. 이거는 엄마 누리. 빨리 한 번씩 보여주고 식단 먹을래. 방송 버퍼도 있고 조잡하고 그래요. 아이스크림? 빙수가 녹고 있어. 디저트 먹방 당분간 안 해야겠어. 나는 좋은데 방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피자. 원래는 오늘 피자 하려고 했었는데 기프티콘 빨리 쓰려고 나왔었어요. 피자도 지금 기프티콘 4개인가 있어요. 어쨌든 금요일에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잠깐 냉동해놓고 빙수 먼저 먹고 꺼내오라고? 이걸 냉장고에 넣었다가 얘네를 빨리 먹고 얘를 먹을게요. 그러면 뚜껑이 지저분해졌는데 그냥 먹어야 뚜껑이 지저분해졌어요 여러분. 그냥 먹어야 도미나 먹는 거 보고 시켜 먹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맛을 평가해 드려야 되잖아요. 안 넣고 넣으면 된다고? 맛있네요. 아 오늘 진짜 조금 살짝 뭐야 저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가운데 떡이 들어있고 도미노? 도미노는 치즈피자가 제일 맛있죠. 치즈케이크 샌드도 맛있어. 이건 완전 식빵에 떡 가운데 넣어놓고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나 가르마요? 똑같지 않아요? 가르마 바뀌었어. 왜 이렇게 오늘 할 말이 끊긴 것 같지? 먹방 빨리 끝내라는 그건가? 이게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거 하나에 4천 얼마 하지 않아요? 4천 얼마인 것 같은데 오늘 버프 되게 심하죠? 아, 토스트 연유 뿌려 먹는 거야? 어쩐지 좀 맹맹해. 여기다 뿌리라면 여기다 뿌리라고 아까 누가 그랬죠? 여러분 아까 누가 여기다 뿌리라고 그랬어? 진짜 슬프다. 근데 찍어 먹으라고?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네. 먹고 트름해달라고? 먹고 트름해달라고요? 취향이 독특하네. 아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요? 이렇게?
꽁방이랑 맛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좀 담궈볼래. 여기다가 눅눅해지라고. 오늘 제가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려요. 입천장 까지겠다고? 제가 너무 차가워. 제가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짬뽕하고 정말 먹방을 하고 싶은데 배달을 안 해줘요, 여러분. 여수는 8시가 넘으면 배달을 안 해줘. 내일 동생은 안 올 것 같대요. 내일은 치킨 먹방 할 거예요. 짜장면이 배달을 안 해줘. 8시 이후로는 배달 안 해줘요, 다. 제가 몇 번 방송하면서 몇 번 시도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내 동생? 시기 오빠. 얘네가 지금 엄청 달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무 맛도 안 나요, 여러분. 어때요? 얘하고 얘가 지금 달아요. 제 입에는 맛있는데 얘가 아무 맛도 안 나. 포장했어요. 포장. 아, 햄이구나, 피트니스 햄이.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좀 깔끔하게 디저트를 먹을게요.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하니까 너무 방송하기 힘든데. 도너츠, 저 크리스피 크림도넛 하고 싶은데. 크리스피 크림도넛을 안 팔아. 여수는 안 팔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왜 먹어도 살 안 찌냐고 하는데 살 안 찌는 게 아니라 찌고 있는데 열심히 찌고 있어요. 그리고 아, 오늘 제 방 복부 심해요. 어떡해. 어, 웃기쫄님도 여수분인가? 제가 먹방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좀 한계가 있어요, 여수는. 남동생한테 사오라고 시키라고요? 재탕하라고? 아, 요즘에 아프리카 상태가 왜 그러지? 저 아는 삼촌도 전화 왔었, 연락 왔었어요. 제 방 복부 심할 때 있다고. 과일 먹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일? 과일을 입술 틴트 발랐어요. 앞으로 녹는 아이들은 당분간 좀 자제해야겠다. 고마워, 혜미야. 13일날 뭐 먹지? 예쁜님도 어서오세요. 오늘 복부 진짜 왜 이렇게 심하죠? 탕비탕? 아프리카가 저만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끊긴다고? 아, 동원이님 어서와요. 왔어요? 메스 온다고? 아, 근데 오늘 진짜 방송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저도 속상해요, 여러분. 방송하고 있는 저도. 자꾸 버퍼 있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도 조금씩 끊기고. 맛은 있어요, 여러분. 맛있어요, 이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 치즈케이크랑 달달한 우유 맛이랑 빙수 그냥 마실까? 좀 더 녹으면 마셔도 되겠다 얘는, 여러분. 그리고 왕망고. 엉성게 두 개나 있어서 힘들겠다고요? 제가 여자분들이 너무 계속 빙수랑 아이스크림 먹방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지금 모두 좀 띵하고 여러분 모두 살짝 띵 모두 살짝 띵하고 이도 시리고 혀도 살짝 고운 것 같다고 그런가? 나 렉 걸린 것 같다고 방송 하다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아니면 중간에 끊고서 메뉴 바꿀까요 여러분? 어? 메뉴를 바꿀까요? 라면으로? 한 너구리 너구리 끓여먹고 밥만 먹을까? 나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웃겨요 지금 이 시리고 머리 띵하고 지금 우리 BJ 수양이님 시기 오빠 동생인가 봐 맞죠? 고마워요 백개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강떡 화살님이 1 더하기 1 기회 횡갈 고맙습니다. 마음만 메시님도 1 더하기 1 횡갈 고마워요. 너구리 3마리냐고 4마리냐고? 먹으라고 지금 너구리야? 우리 사랑처럼님이 1 더하기 2은 횡갈 고마워. 지금 어디서 한꺼번에 다 같이 온 것 같은데. 맞아요? 메스구나 고맙습니다 아 수영님 방에서 왔어요 고마워요 아 정말 근데 이거 맛있네요 이거 연유 국물 감사해요 다들 아, 시기 오빠가 메스했어요? 시원하고 좋네요, 여러분.
오빠 지금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대화 국민님들. 아이스크림 녹을까봐 방 에어컨 틀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 한달 동안 하면서 가장 시원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라면 먹을까, 차라리? 아이스크림도 마시라고 안 녹았어 아직. 지금 반 먹었어요 여러분. 보여요? 아, 구민님 안녕하세요. 후식으로 라면 먹을까 지금 여러분 물 끓여가 아니, 컵라면 있어요. 운동방송이냐? 이시려 보인다고? 컵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제가 방송하면서 중간에 먹는 걸 끊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죠? 추워보이는데 나보고 다들 너구리 한 마리 끓여와서 너구리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찬스? 저 엄마 안 보고 있나? 엄마 아까 전화통화하고 있던데? 얼굴 창백해 보인다고? 여러분 진짜 웃기다. 아, 시키 오빠는 친한 오빠예요. 오늘 다 먹었어, 근데. 시원하다. 근데 맛있어요, 이거. 망고 치즈 빙수 맛있네요. 여러분들,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추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덥지 않아요, 지금? 컵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여러분? 너구리 한 마리 먹고 가실래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물 받아놓고 올게. 아니, 엄마 찬스 쓸까? 잠깐 기다려봐요. 컵라면 하나 한번 가져올게요. 여러분, 엄마가 이미 컵라면에 물 넣고 있었어요. 제가 방송 보고 있었나봐요. 제방 엄청 춥네요. 뭐 있었어요? 킥 피쳐요. 왜 갑자기 오빠? 트럭 놓아. 몇 마리, 사실 한세 마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리 엄마 아이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 귀엽다고 그랬어요? 왜? 아, 지금 저 지금 엄청 추워요, 여러분. 제가 방 먹방 하면서 땀을 안 흘리고 먹방 한 적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패딩 입고 방송 아니야 이제 곧 있으면 저에게 라면이 배달될 거예요. 입술도 다 묻고 있어?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추천하고 두 개씩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방제. 방제에 너구리. 저 너구리 컵라면 엄청 빨리 먹는데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먹고 있으니까 되게 뭐저 조금 먹은 것 같고 이러죠. 여러분들 케이크 하나랑 빙수 하나랑 아이스크림 쿼터 먹기 힘들걸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너 지금 너무 추워. 빨리 라면이 왔으면 좋겠어, 추워. 오토바이 소리, 우리, 방금 우리 앞에 지나갔는데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엄마가 갖다 줬어요. 너네들 좀 쩌리쩌리 가렴. 우리 기남유님이 100개로 팬가입을 고마워요. 이따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짱구요. 먹구 해드릴게요, 먹구. 짱구 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 플리, 되게 비치님 고마워요. 우리 또 아시는 분인가요? 감사합니다. 살안 찌는 체질 아니고, 살쪄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라면 어떻게 갖다 준줄 알아요? 나 그대로 보여줄게요. 엄마,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왜 라면 스프를 안 넣고 그냥 물만. 역사상 가장 크게 웃은. 엄마 지금 보고 있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갖다 줬네요, 여러분. 아 진짜 미치겠네. 아이고. 우리 엄마 또나 심심할까봐 우리 엄마가 재밌으라고 라면 이거 세 젓가락이면 먹어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봐요.
한번 보여줘야겠다. 저 이때까지 겨울 속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 이실루테님 1 더하기 1 귀여움 고마워요. 아까 긴말로 누가 뭐 물어봤지? 제로써? 어,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예전 제로써 했었어요. 제로써. 아, 몸이 녹아내. 근데 너무 뜨거운데? 아, 여러분, 오늘 이거 대박이에요. 저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어요. 우리 엄마 라면. 라면 스프 통째로 넣어. 너무 뜨거운데? 새벽에 올릴게요, 바로. 지금 면도 살짝 덜 익고 여러 엄청 뜨거운 거 먹다가 아 차가운 거 먹다가 뜨거운 거 먹으니까 속에 막 그 뜨거운 기운이 확 내려가는데 이거 열무김치예요. 뜨거워서 빨리 못 먹. 이제 마지막 한 젓가락. 여러분. 나무 줄기 먹으라고? 열무김치인데? 방송 알람 안 울렸어요? 진짜? 지금 입천장 다 까졌어.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끊어봐야겠어, 녹화를.